서울 동남노회가 총회의 수습 안대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김사만 목사의 대리 당회장 결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입법의회를 열고 감독회장의 임기를 현행 4년 담임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EBS 미디어가 구TV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분열됐던 서울 동남노회가 총회 수습 안대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김사만 목사의 대리 당회장 결의를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서울 동남노회가 순탄하게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29일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열린 서울 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지난 9월 예장통합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임원이나 우리 서울 동남노회가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공개 안에 진정한 평화를 싣고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일들을 해결하다 보면 모든 일들도 원만히 잘해요. 명성교회는 총회 이후 논란이 됐던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김사만 원로 목사의 대리 당회장 결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성교회 관계자와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원 목사와 최관선 목사는 지난 28일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합의서에서 명성교회 당회가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김사만 원로 목사의 대리 당회장 결의를 철회하는 것과 서울 동남노회는 노회 정상화와 원활한 노회 운영을 위해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할 것,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재직 시 명성교회에 관한 사안은 수습 전권위원회에 일임할 것 등을 명시했습니다.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7개 항에 대해서도 노회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날 정기노회에선 회무 시작 전부터 회원 자격과 총대권 등의 문제로 임원 선거가 지연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서도 노회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는 했는데 공문으로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동남노회 기나하고 이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행정이 돌아가서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국민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의 첫 걸음을 뗀 서울 동남노회. 명성교회 임시 당회장은 수습안대로 11월 3일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남노회가 그간의 갈등을 끝내고 회복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감독회장 선거 무효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기 단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적용 시기 등의 문제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요. 유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임기가 현행 4년으로 유지됩니다. 제33회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임기를 2년 겸임제로 바꾸려던 헌법 개정안이 재석 인원 455명 중 반대 181표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이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줄어든 임기를 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이를 문제 삼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행 세칙이 없어도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거로 된 거죠? 네. 그러면 원안으로 부결된 것을 공포합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개최 교회 분리나 통합 여건도 강화됐습니다. 목회 세습을 목적으로 교회를 나누거나 합치는 시도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최 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회의 당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재적 인원이 실제 출석 인원과 차이가 많아 재적 3분의 2 출석이 어려워 사실상 분리나 통합이 불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부터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입교인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입교인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교인이 많은 것처럼 부풀릴 것도 없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를 모아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면 60%, 66%밖에 안 되는데 이 법안 그, 이 개정안 이걸 전 찬성합니다. 감리에는 이외에도 4년 동안 미뤄온 호남특별위원회 승격과 성폭력대체위원회 신설을 결정하는 등 이틀에 걸친 입법부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보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법을 유추하고 확대할수록 논쟁이 된다며 감리교단이 잘 성장하도록 정해진 그대로 인정하고 시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GTV 뉴스 유창선입니다. EBS 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EBS 미디어와 GTV가 미디어 선교를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EBS 미디어는 GTV 취지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GTV는 이를 활용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EBS 미디어 황인수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이 양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G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콘텐츠 교류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GTV와 EBS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EBS 미디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위해 2012년에 설립된 EBS 자회사로 캐릭터, 방송, 출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EBS 콘텐츠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레바논에서 부패 청산 등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지 12일 만에 총리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레바논은 국가 부채가 국내 총 생산의 150%나 되면서 시민들은 만성적인 민생고와 실업난에 시달려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현지 시간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으려 했지만 막다른 길에 직면했다며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레바논 시민들은 지난 17일 정부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 메신저 왓츠앱에 하루 약 23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표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생고와 실업난에 고통받던 시민들에게 왓츠앱 세금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외신들은 정부 실권자인 총리의 사임으로 레바논 정세가 더 불확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을 포함해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한 미국 앨라베마주의 강력한 낙태금지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앨라베마주 연방지방법원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게 최대 징역 99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낙태금지법의 발효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엘라베마주 법무장관 스티브 마셜은 법원의 명령을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라면서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비 인형 제조사인 미국 완구업체 마텔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한 BTS 인형의 인기에 힘입어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텔은 올해 3분기 순매출이 1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7,3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텔의 순매출이 0.5% 감소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관측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지난 3월 출시한 BTS 인형으로 인해 해외 매출이 10%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마텔 최고 경영자 이논 크라이츠는 이번 실적은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 흐름을 포착해 상업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G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한 가운데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사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빈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거절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분들의 조의를 마음만으로 받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슬픔을 나눠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의 9월 한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과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 9월 한국 수출액은 372만 3천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4% 줄었습니다. 불화수소는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사고 시 가해자의 부담액은 최대 4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 최대 300만 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된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운전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셈입니다. 시민단체는 음주운전 사고는 명백한 범죄이고 자동차 보험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주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천제자교회 유병선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천제자교회가 제천시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료를 기탁했습니다. 교회 측은 지난 28일 오전 제천시청을 방문해 시가 560만 원 상당의 난방유 6,000리터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탁 난방유는 제천시 차상위 계층 30가구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권혁일 담임 목사는 다가오는 겨울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제천제자교회는 2007년부터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기증해왔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조종한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일산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남해안 일대를 둘러보는 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문화탐방은 순천만,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삼천포 등 자연경관과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일산 기독교연합회 박동찬 목사는 이번 탐방을 계기로 연합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복음을 위해 힘쓴 선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 피스메이커가 내달 12일 신반포 교회에서 제17회 피스메이커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의와 평강을 말하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토크 콘서트와 감사 예배 순으로 진행됩니다. 토크 콘서트 강사로는 개신대학원 대학교 윤형철 교수, 감사연구소 한건수 대표, 한동대학교 손하철 교수가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